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됐고, 뭘 하면 좋냐? 저희의 목표였던 네이버. 이제 이거를 따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가운데 정렬부터 해야 되죠. 가운데 정렬. 그러면 여기. 여기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사이즈는 여기 딱 떠요. 지금 1280 곱하기 261. 예, 여기 마우스 밑에 1280 곱하기 261 뜨죠. 그러면 너비는 1280, 세로는 26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선을 한번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여기 전체. 예, 전체는 랩이라 되어 있네요, 랩. 예, 그럼 저는 요 정도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id는 랩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div id는 main. 이렇게 아이디를 붙여두는 이유는, 요거 다 div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 div니까 너무 헷갈려. 어떤 div가 어떤 div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디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이디. 여러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아이디는 서로 겹치면 안 되죠. 예. 로그인하는 아이디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예요. 예. 고유하게 만들 수 있는, 고유하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쓰는 아이디는 다른 데서 똑같이 이렇게 랩해서 쓰시면 안 되죠. 근데 이게 HTML은 좀 너그러운 편이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예,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쓸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제대로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근데 이거 아이디 말고 이거는 랩 센터라고 좀 다르게 지어줄게요. 왜냐면 메인은 저좀 나중에 쓰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예, 가운데 정렬이 랩 센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르면 헤더, 서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메인. 예, 이런 식으로 한번 가로로 쭉쭉쭉 잘라볼게요. 요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쭉쭉쭉 한번 가로로. 그러면 여기 아이디는 헤더, 아이디는 서치, 아이디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아이디는 메인. 예, 이런 식으로 또 4개, 콘텐츠 4개 한번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SS. 예, CSS를 이제 해서, 예, 가운데 정렬도 하고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보통 스타일 태그는 여기다가 넣어요. 스타일 태그는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랩, 예, 여기 아이디를 가리키고 싶으면 아이디 앞에 샵 붙여주시면 돼요. 샵. 그래서 랩에 대한 CSS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 저희는 랩 센터, 랩 센터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랩. 요 정도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통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죠. 근데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사실 그 플렉스 쓰려고 그랬는데, 플렉스는 플렉스 들어갈 때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바꿀게요. 그래서 랩 센터, 아까 위스는 1280px. 이렇게 해서, 예,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할 거고, 가운데 정렬됐는지 보여주려면 좀 백그라운드 컬러. 예,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확인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왜안 되지? 랩 센터. 한번 보면, 개발자 도구 이렇게 들어가셔서 엘레멘트 랩이 있고, 랩 센터. 아, 하이트가 없네요, 지금. 예. 요것도 이렇게 딱 눌러보면 되는데, 하이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색칠조차 되지 않네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랩 센터 내부에 아무거나, 예, 요넷 중에 아무거나 하이트를 좀 많이 주시면 됩니다. 높이. 부모는 보통 자식의 높이를 그대로 차지하기 때문에, 2000px?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예,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랩은 여기 있고,
랩은 여기 있고 랩 센터는 왼쪽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주황색, 주황색이 차지했, 주황색이 차지하죠. 이 주황색 부분이 사실 마진이에요. 마진. 이거 마진, 보더, 패딩 이 개념은 들어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마진. 그래서 이 지금 주황색이 마진이니까 뜬금없이 마진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디브, 디브 태그의 특성 때문인데 디브 태그는 그 디스플레이 아시죠? 디스플레이. 디브 태그의 특징이 뭐죠? 디브 태그의 특징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다. 여기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다. 이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라는 뜻은 100% 위스가 100%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위스를 1280으로 줄이긴 했었는데 1280이지만 실제로 차지하는 공간은 100%인 거예요. 그 중에서 1280 부분만 이렇게 노란색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마진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특성을 없애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되죠. 인라인 블록. 그러면 딱 진짜 이 컨텐츠 1280 이 컨텐츠 공간만 차지하고 이제 랩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웹 그 텍스트 얼라인 센터 했던 것까지 적용이 되죠. 그래서 100% 차지하게 하는 그 디스플레이 블록 이게 그 인라인 블록과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또 하나 그 아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게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있죠. 디스플레이 인라인의 특징은 뭘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의 특징은 이거 요즘 브라우저가 엄청 좋아져서 잘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인라인 여기 텍스트가 있죠. 요거 이거 영어인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영어라고 안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영어여도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파파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파파고한테 딱 쳐서 인라인 인라인 속성은 너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인라인이 안되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가 나왔다고 무시하면 안되고 영어도 전부 다 읽고 가야 돼요. 이 영어가 엄청난 힌트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디스플레이 인라인일 때는 뭐다? 이 위스를 무시한다. 하이트도 무시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인 애들은 위스 하이트 이런 값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높이나 너비 이런 걸 주고 싶으시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보통 블록 인라인 블록 그리고 인라인의 큰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저는 다시 이거를 인라인 블록으로 그랬더니 이제 다시 위스가 살아나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됐죠.